부여군이 백제 기와 문화관을 지으면서 당초 설계 면적보다 두 배 가까이 크게 지어 수억 원대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건물을 완공해놓고도 일부 시설 예산 부족으로 아직 공식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부여군은 백제 가마터 유적지 일원에 35억 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전통 공예 문화 전시 체험 공간인 백제 기와 문화관을 조성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문화관 면적이 예상 수요 등을 감안한 당초 설계 면적 726제곱미터보다 1.75배나 커졌습니다. 문화재청 자문위원이 설계 당시 전시관과 체험실 등의 시설 배치 변경을 주문했지만 부여군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는 업체 측의 말만 믿고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자문을 받으면서 건축사에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뭐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뭐 증액 없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좀 했는데 해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부족하다. 문화관 건축비가 더들다 보니 전시관 시설비와 조경공사비 5억 7천만 원이 구멍이 생겼습니다. 전시관은 수개월째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조경공간은 군데군데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학생들을 상대로 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식 개관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별 수 없이 추경을 통해 부족분 6억 원을 편성하고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상반기 안에 전시관 시설과 조경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적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낭비 사례로 부여군을 주의 처분했습니다. TJB 김건규.